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홍 남자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옥빌 트라팔가 고등학교에 한 교사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출근을 하여 캐나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케알라 르뮤라고 하는 이 교사는 성전환 수술을 거친 후 다소 파격적인 옷차림으로 등교를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원성을 샀는데요. 오히려 교육청은 이 교사 편을 들어주고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불과 1-2주 전의 사건이지만 캐나다 교육청과 교육의 현 주소를 잘 반영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현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을 희망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캐나다 교육이 무상이고 자율적이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민 왔던 90년대 후반은 한국이 영어권을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고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 기러기 가정 등 어떻게든 영어권 국가에 자녀를 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고등학교 1년, 컬리지 1년 과정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세 아이를 양육하며 프리스쿨부터 초등교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초등교육 과정에 주니어 킨더가튼과 시니어 킨더가튼이라는 2년간의 유치원 과정이 있는데 주니어 킨더가튼은 만 4세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무료입니다. 일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여기는 자율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수능 공부를 하였는데 저희 때만 해도 소위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공부를 해야 했고 대부분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비교적 적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룹워크와 주관식 문제, 에세이 작성, 그리고 발표가 많았습니다. 결국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에세이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니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의사표현은 잘하지만 수학시험에 계산기 사용이 허용되고 소셜 스터디스나 사이언스를 공부할 때 암기를 하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구구단을 자동으로 외우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계산기 없이는 간단한 산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미국과 캐나다 교육계에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라고 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입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이 뿌리깊게 박혀있고 그것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념에 가까운 이론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2020년 미국을 뜨겁게 달군 BLM 시위입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는 반백인 정서를 부추기고 역사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BLM의 폭력적인 시위와 아시아인, 원주민, 무슬림 혐오 등 다양한 인종 혐오를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캐나다는 성교육도 굉장히 개방적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고 캐나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때가 2005년인데 제가 99년에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서류 신청을 할 때 성별이 남자, 여자를 포함 세 가지 옵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자, 여자 외에 많은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같은 토픽은 일단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주에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물론 자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해년마다 6월에 토론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축제 중 하나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토론토 시장은 물론 캐나다 총리까지 참석할 정도로 캐나다인들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토론토에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토론토 경찰청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전에 행사 참여차 토론토 경찰청을 방문하였는데 올젠더 화장실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여자 경찰관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남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불편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도입된 정책이지만
정작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따로 쓰기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는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결심했을 때 부모가 반대할 수 없는 법안이 있습니다. 만 4세부터 시작되는 공립교육이 무료인 반면 유치원 때부터 이런 동성애 교육을 자연스럽게 도입시켜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한국에 비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크게 존중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이민을 오면 문화 충격을 받곤 합니다. IMF를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이민을 많이 왔던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005년 이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성교육과 역사와 같은 교육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자녀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30-40대가 20-30년 전에 받았던 교육과 매우 다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캐나다의 교육과정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와 젠더 티오리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이상 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자녀의 성 정체성이나 가치관, 종교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 공립학교는 부모가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는 무료 데이케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온타리오주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의 질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교과 과정에 정치적인 이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 부모가 자녀의 학습 속도를 모니터하고 있지 않으면 고학년이 되어도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간단한 산수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공교육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구몬이나 가베아 같은 사교육으로 대처하는데 요즘도 과연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이민을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민감한 가정들은 홈스쿨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자연환경, 양육비 보조 등 몇 가지는 자녀 양육에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교육의 질을 따졌을 때는 현재 캐나다의 교육이 그렇게 큰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고 오늘 컨텐츠가 모든 분들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자녀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단풍국 남자였습니다.